을목, 자월. 자월의 을목이다. 자월의 을목은 병화가 목표가 된다고 했죠. 목표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성. 편인이지. 편인이면서, 어떻게, 천을귀인이지. 그쵸? 이 논리가, 이 천을귀인의 논리가, 을목은 자수하고 신금이, 이 천을귀인이잖아요. 병화가 있고, 을목이 사주 지지에 요거 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죠? 금쟁수도 되고, 열매도 있고, 태양도 떴고, 인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자수 을목이 편인이면 편인 성질은 있어요. 그 편인 성격은 어디 안 가는 거야, 우리 십성으로. 에? 근데 이 편인이 똑똑한 편인이지. 병화가 있으면 더 똑똑해져요, 이 편인이. 그러면 정말 똑똑해. 근데 우리가 똑똑하면 어떻게 돼, 이 편인이? 잘난 척할 거 아니야. 그죠?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자월 을목에 병화가 있으면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 뭔 사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지. 그 정도로 자기 소신이 그만큼 강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외로운 거지, 늘. 그러니까 자월에 을목이 병화를 봤다는 거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요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 그러니까, 근데 공부인데, 이게 공부가 어떤 공부야? 지식이요? 지혜요? 지혜. 대부분 지식만 가지고 있어. 근데 자월의 을목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케이? 근데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처세를 배워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로, 이게 인성이니까 이것을 자발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야? 자발심이라는 건. 남 얘기 듣겠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남 얘기보다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야. 내 스스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이 자발심이 이제 그 을목한테 해당되는 건, 이게 초발심이야. 기본적으로 자월을목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자월에 을목이 있으니까 계수가 있는 거죠. 천간 올라가면 병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로 뭐 신금 이렇게 있거나, 그건 경금에 해당되는 거죠. 무토 천간에 적당히 있으면 좋다. 자, 축월은 을축일주 했죠, 저번 시간에. 축에는 뭐가 있어? 이게 지금 편제야, 십성으로 보면. 편제께 편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월별로 강의를 할 때 하는 거고, 축월에는 계신기가 있죠. 지장간에. 그쵸? 그러면 이 축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게 편관이 있다고 했잖아. 재생살도 되고, 재극인 하면서 재생살 되는 거니까, 이 글자 속에 이 신금이 들어있다는 거, 이건 어려움이야. 고통이야. 고난. 축월의 을목은 하다못해 이게 돌멩이요. 돌멩이 뭐요?
걸림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러니까 추월의 을목은 걸림돌이 항상 있는 거라고. 월에 있으면 그게 부모 형제가 걸림돌을 하겠죠. 사회가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걸림돌을 반드시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육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병신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상관 합살이 되는 거죠. 이 병화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도자가 된다. 선생님이 된다. 멘토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인월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이거는 천간으로 가면 갑이죠. 그죠? 인월의 을목은 어떤 사람이야?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 갑이 을목이 갑을 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이 갑이? 기둥이잖아. 버팀목이죠. 이걸 생각하라니까. 이게 갑이라고. 이게 을이라고요. 가지.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살아야 돼? 저 인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걸 겁제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해야 돼? 인월의 을목도 부모 보기 좋은 거야, 여러분. 부모 보기 좋은데, 이래 보면 또 골치 아픈 거잖아. 좋은데, 부모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인이, 인 중에 뭐가 있어요? 을목이, 요런 거 있으면 좋겠죠? 예, 거기에 뭐,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지. 예,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게 더 좋은 거는, 이거 거시기가 없구나. 친 정도만 있어도, 방합을 짰잖아. 친. 친중 개수만 있어도, 을목은. 진중 개수가 을목한테는 아주 짱짱한 거야, 여러분. 해수 뭐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요런 게 있고, 또 이제, 금이 있으면 되겠죠. 경금.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이 금의 역할은 또 어떤 거야? 인월의 금. 그러니까 뭐, 적천수에 보면 뭐, 춘불, 용금 같은 소리 떠들면 안 돼.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춘불, 용금은 뭐냐면, 단지 새싹이. 금에 닫히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지 그걸 못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아주 1차원적인 지능이야 그게. 인월에 금이 옆에 있잖아요. 겁이 많다고 했죠. 그걸 길게 가져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금은 필요해 인월에. 당장 그 금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뿐이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새싹이니까 금으로 저거 철이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춘불 용금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이런 것도 되잖아. 이게 그러면 후원자다 이런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엄청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금이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되면 이게 살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오히려 병이 있는데 약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항상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글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춘불용금도 쓸 때 써야 돼. 그게 안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금 춘불용금이다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금 있으면 넌 조졌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묘목은 을목이 이제 묘진 이런 시기는 뭐냐면 경쟁이 많다는 거야. 왜? 묘월에 춘분이 되면서 막
서로 앞다퉈서 이렇게 잘하려고 번지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이 묘월에는 이게 필요하겠죠. 묘월에도 태양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하겠죠. 이래야 안 다투겠죠. 이거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겠고, 그쵸? 항상 이 양권 글자가 필요한 거야. 춘하절에는. 기분이 얼마나 쉬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묘월에 병화가 있고,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다면, 이 나무가, 이게 금이 있으면요, 이게 질겨요. 질겨진다고. 그 다음에 계수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유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질기고 유연해지는 성분이야, 이것들이. 요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묘월의 을목이 이거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절대 어디 가서 안 망가지는 사람이겠죠? 을목 자체에 처세력이 있으면서 그런 거니까. 팔방미인이지, 팔방미인. 오케이? 어떤 시련이 와도, 회초리 같은 거지, 이게. 근데 이거는 지 유연함이면서 지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약하면 툭하면 어떻게 돼? 그런 거지. 툭해도 안 부러지는 회초리처럼.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멘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해되시죠? 멘탈이 강하면 어려운 거 그냥 넘어가는 기운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물상상으로 이게 단단해지면 도대체 그 단단해지는 성격이 뭐냐 이거야. 그냥 단단해지면 답이 없잖아. 그 성격이 단단해요 이럴 거야? 그렇잖아요. 멘탈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단단함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정제의 격인데. 이 지는 뭐예요? 을목 입장에서 양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양인, 음간의 양인은 뭐라고? 계절의 끝자락. 이거 봄의 끝자락, 만춘의 기운이죠. 만춘, 찰만자 해가지고. 만춘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 양인이라고 한 이유는, 을목이 양인이라고 한 이 진월에는 을목이 어떻게 돼? 묘월에 땅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월에는 어떻게 해? 그냥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월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립심이 강한 거죠. 근데 이럴 때 병화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잘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지. 조숙해지는 것도 있고 좀 조급한 마음이 있겠죠. 욕심이 생기겠죠. 양인 기질이니까.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죠? 거기에 정제의 기운까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욕심이 많은 거라고. 거기에다가 습이 많은 거야, 습이. 그렇죠? 습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말고. 그죠? 습은 뭐야? 착이잖아. 집착이잖아. 붙는 거잖아요.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들러붙는 게 그냥 1대1로 들러붙으면 어떤 거예요? 사랑이잖아. 1대1로 들러붙는 게 사랑인데 이게 여러 명이 들러붙어봐. 생 짜증나는 거잖아. 그죠? 여러 명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서로 잘하려고 해봐.
그걸 가지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진월의 을목이 병화 있으면 어떻게 해? 한시도 쉬지 못한다. 그러겠죠? 바쁘다고. 겁나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병화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경금이든 신금이든 다만 이제 양권이니까 경금이 우선하자. 그러니까 금이 필요하다. 금이. 이 진중을목을 어떻게? 금극목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월에 전정을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그 가만 놔두면 열매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농사 다 조지는 거야. 그래서 진월에는 금이 필요하다. 사람 댐댐이가 응? 진월에는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뭐예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이 시기에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금이 갑목을 자르는 경우가 있고, 을목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 가지치기도 종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경금이 갑목을 자르는 거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벽갑 인정, 속가내기 하는 거거든, 벽갑이. 경금 갑목이 부딪히잖아. 여기 지금 올라올 때 이런 그 측백나무 있죠? 황금 측백. 그거 안에 있잖아. 들어가 보면 막 죽은 것도 많아. 그거 막 털어가지고 막 속가내는 거야. 그러면 그 무슨 뜻이야? 털어내 안에 거 막 썩어서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 공기가 안 통했다는 거거든. 막 속가내기 하는 거요. 그 무슨 얘기야? 갑목을 발생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금 갑목은 어떻게? 가지를 쳐내서 생기를 주려고 하는 거야. 가지치기 목적이 다른 가지가 더 잘 살게 하는 목적이죠. 그게 갑목이라고. 을목은 뭐냐면 잘 자랄 싹수가 있는 인간들만 골라내는 거야. 경금이 을목 보는 거는 고르는 거라고. 고르는 거. 을경합. 예? 요게 요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쓸데기 없는 건 잘라내고 열매 많이 달리는 거는 남기고 하잖아요. 그 동시에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갑목 볼 때는 내서 환기 유통을 시키는 거고, 을목 볼 때는 열매 잘 달리는 것을 골라내가지고 남기는 거야. 선택하는 거죠. 이걸 그냥 경금 밀관이 갑목 봤을 때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야. 예전에 강의한 거야. 을목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발탁하는 거잖아요. 갑목 봤을 때는 어떻게? 쓸데기 없는 가지가 안 자라게 잘라서 이 원대만 세우는 거라고. 이게 잘라야 이게 잘 자랄 거 아니야. 그게 갑목을 보는 거고, 을목은 싹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열매 열릴 거잖아. 을경합이면 열매잖아, 열매. 그런 걸 잘 고른다고. 모종을 잘 고르는 것도 돼. 품종을 잘 고르는 것도 돼. 그게 을경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경갑은 뭐냐면 해놓고 잘 자라게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요거 하나 잘 키우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진월의 을목의 개념은 경쟁성이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여기서 금이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낫다는 거죠? 성격으로 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 금이 연월에 있으면 그런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시에 있으면 내가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는, 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금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극목이 있는 거예요. 금극목은 아까 설명했죠. 경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패턴이 되는 거. 금생수는 뭐냐면 청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라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죠. 욕심보다도 그죠? 진월의 을목이 욕심 많다고 했잖아. 근데 금생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제도 할 줄 알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 금생수가 되면. 금극목도 하고 수생목도 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금극목, 수생목, 목생화까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헬스. 요즘 여기 청평에 가봐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웃으면서 탈까? 죽게 하는 사람으로 탄다라니까. 보니까 그게 유금이라 그런 게. 응,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 평관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그냥 평관이다 하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그죠? 양인이잖아. 양인들 뭐가 어울린다고? 운동. 극기. 양인들이 정말 웃겨요.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땀 쫙 빼지 않으면 운동인 것 같지가 않대. 땀을 쫙 빼야 운동인 것 같대. 그게 양인이라. 그러니까 땀 쫙 빼면 땀 흘린 거잖아요. 근데 왜 시원하다고 할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 이열, 치열의 개념이야. 뜨거운 물에 탁 앉아가지고, 이거 시원하다는 게 그런 거야, 그게. 그게 양인의 극복 방법이라고. 이열, 치열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음. 이거는 천하무적이야. 이게 뭐 욕상관이라도. 왜냐, 이게, 경금이 장생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걸, 을목이 꼽힌 거죠? 꼽혔는데 그 사중에 경금 열매가 달린 거죠? 개화의 시기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식상이면서 이제 능력 발휘가 되는 거, 능력. 왜냐하면 이게 천간을 올라가면 병화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절을 만난 거죠? 월을 만난 거죠? 부모를 만난 거죠? 사회를 만난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계수가 있으면 지식인이고, 4월에 을목에 계수만 있으면 기본 대학교는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죠. 맞잖아. 사중에 경금이 올라온 거니까. 저건 반드시 열매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상도. 이런 을사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얘 살고 있다. 뭐 사화니까 좀 물상 따라서 강남이나 뭐 성남이나 분당에 산다. 그러면 4월에 을목이 경금이 있으면 열매나무 키우겠죠. 반드시 키운다. 땅에다가 에메랄드 그린 세우는 게 아니고
열매, 과실수를 심는다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과실수를 심을까? 4월에 경금이 있으니 과실수를 심는데, 그 말뜻은 뭐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 과실수 자체가 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열매라서 먹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집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그 관성의 역할도 한다는 뜻이요. 그게. 왜 옛날, 그 뭐요. 감나무집,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오래 간다 이런 거야. 길게 가치를 길게 가려고 하는 행위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런 집에 상담하러 갔는데 에? 4월, 에? 4월에 을목금이 꽃을 키우세요 막 이러지 말고 이 집안이 오래 가려면 과일 나무를 심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개수가 있으면 자꾸 요거하고 충돌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나와 있으면 요거보다도 지지로 자하고 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천을귀인 거야. 천을귀는 참고로 천을귀인 있으면 좋은 거 좋아한다고 했죠. 본질이요, 본질.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열의 하나 정도. 근데 그 안 그렇다고 이따 이런 강의 오면 아 저는 안 그런데요 하면 박복한 거야. 자기가 박복하다는 걸 그 광고 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구질구질하게. 단순합니다, 사람들. 진짜 그런 부분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명품이다. 응?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명품 갖는다고. 근데 물건만 명품 가지면 뭐해? 대가리가 명품이라야지. 그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을진, 이거는 뭐, 고통을 견뎌내는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건. 그죠? 양인하고 편관하고 합쳐진 거잖아. 그죠? 근데 신체 일부라든지 뭔가 어디 아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그 투병 해가지고 극복하면 면역력이 더 단단해지잖아, 사람이. 예,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유금이다 하면 이게 사유축으로 가는 거거든. 그죠? 이걸 합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결국은 이건 뭐야, 이건. 이 기운은, 사유축의 기운은 이걸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와 월의 을목이 유금이 있으면 또 그런 거야. 결국에는 열매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거예요? 사유축이라는 삼합 운동을 해가지고 열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평관적인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성공하는 거지. 고생하면서. 그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열매를 키우는 행위를 한다라고 치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거지. 산삼 같은 거. 그죠? 실패할 확률도 많은 거잖아. 그런 거지. 뭔가를 키울 때.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오화월이다. 오화월은 하지가 있죠. 그쵸? 이제는 뭐냐면, 이 을목이 병화를 본 게 아니라 정화를 본 거야. 사와 월에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죠? 경금이 사화에서 이게 장생합니다. 12운성으로. 자, 오화에서 뭐 어떻게? 목욕하는 거지. 이미 열매가 열려서 여기서 도태될 거는 도태되고 하잖아. 그 도태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열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열매에 너무 일찍 그 열기가 들어갔다는 거야. 키워봐야 되는데, 밀감도 5화 5월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노랗게. 요만한 거 떨어져가지고 노래져. 그 노래지는 그 색깔이 정화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5화가 들어간 거야. 그 일찍, 열을 받아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찌면 열사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열매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목욕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오화월이 되면, 자, 아까 설명을 한 게, 진까지가 청소년, 사회생활 전에 준비 단계라고 그 전에 강의를 했죠. 이거는 뭐야? 자기 실력을 확실히 걸록의 시기잖아, 병화가.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확실하게 발휘하는, 그런 단계가 온 거죠. 열매가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키우겠다. 자기 소신. 대학교 다니다가 직장 갔어. 그러면 그게 사화라고. 직장 다니기 시작한 게.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사준 경금의 가치, 나중에, 노후에, 미래에, 나의 행복, 성공, 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계.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돼? 도태될 수도 있잖아, 아까. 금이. 목욕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장생도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 이 우하월의 을목이 장생이라는 건 어떤 거야? 음간은 양간을 따라간다고 했죠. 12운성이 요게 인오술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인오술 운동의 요 우화인데 지금 이 우화의 주인공은 누구야? 이거죠. 그렇죠? 병화가 주인공이잖아. 그 여기는 얼떨결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게 장생이요. 병화의 제왕지의 을목이 장생한 모습이라고. 그건 무슨 뜻이야? 들어가서 신입사원 돼가지고, 응? 과장된 거야. 여기 있잖아요. 5화까지가 과장이라고. 미, 신, 부장, 미, 차장, 신, 부장. 했죠? 그러니까 과장 단계는 회사에 장생하겠죠? 그 병화가 제왕이니까, 짱짱하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장생하겠죠? 그런 모습이야.